네, 오늘의 뉴스 키워드는요, 바로 전기 요금입니다. 뭐 전기 요금 하면 한국전력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. 한국전력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1분기 전기 요금을 동결을 했습니다. 내년 1분기에는 요금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 또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서 올해 4분기 수준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. 올해 4분기에 8년 만에 좀 올린 요금이었는데 어쨌든 한국전력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자세한 전략들 다시 한번 좀 세워보도록 하죠. 네, 한국전력 오늘 시장에서도 2%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 우려되는 부분이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. 네, 네 아무래도 적자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. 네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유가가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천연가스도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전 좀 더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우리나라 에너지를 다 수입을 해서 그래서 재가공하는 상황에서는 좀 가격 부담감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원가 부담감이 그래서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해서 좀 내년에 상반기에 가격을 좀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실현되지 못했죠. 한 3번 정도 인상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정부 기재부의 반대에 의해서 동결을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원래 이제 전력 수요가 예전에는 가장 많았던 시기가 여름이었는데 지금은 겨울에 전력 수요가 더 많다고 해요. 왜냐하면 온열기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전기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아주 먼 옛날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뭐 등유라든지 네. 뭐 이런 쪽으로 활용했던 제품들 다 이제 전기로 활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겨울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럴 때 가격을 좀 동결하면서 조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정부나 기재부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는 부분들, 거기에 따라서 또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감들, 특히 이제 공공재 물가가 인상됐을 때 받아들이는, 체감 그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좀 경기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전기료 인상을 좀 제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렇다면 이제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을 해가지고 뭐 연료비가 좀 그러니까 원가가 좀 저렴할 때는 가격을 내리고 원가가 좀 비쌀 때는 가격을 올려서 균일한 전기요금 혹은 균일한 실적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목표였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. 여름에는 여름대로 또 전력 수요가 많다고 해서 또 못 올리고 겨울에는 또 겨울대로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올리기 때문에 올려야 될 때 못 올린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실적은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. 뭐 올해 뭐 1조 원 적자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뭐 한국전력이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어느 정도 공공기관제 산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예상은 좀 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투자자들한테 약간의 아쉬운 감을 보여줬다는 것은 주가에 약간 실망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 취지에 대해서 퇴색이 또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도 저는 한국전력에 대해서의 어떤 신뢰도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부분들도 전 조금은 우려스럽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수급 자체가 계속해서 조금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전 주가가 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열어놓고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사실 한국전력이요. 그래도 추가 반등이 살짝 나왔을 때가 한 6월 중순쯤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는 빠지고 있고요. 또 아무래도 흑자 전환이 좀 2023년까지 봐야 한다라는 리포트들도 나오면서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국전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민이 깊으시겠지만 좀 보수적인 관점을 볼 필요가 있다. 그렇다면 수익권이라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신규 적금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. 지금 수준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. 그렇죠. 뭐 한국전력 가지고서 수익 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으세요. 거의 뭐 예. 계속 저점을 갱신한 부분도 12월 때 약간 반짝 반등을 하고 다시 그것을 되돌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손실 보고 계신 주주들이 많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비중을 줄이실 필요가 있다. 특히 한국전력이 여름에 잠깐 반짝
5월, 6월 때 올라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원전 재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, 그러니까 원전이 네.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인데 저는 원전 확대 쉽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대감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기류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